오늘 어떤 간증 432 주제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으로 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왕도 다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자,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럴 일 없다. 이스라엘은 그럴 일이 없다. 라고 말하고 왕은, 듣기 좋은 말을 듣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예언을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깊은 구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이 백성들의 참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고 음란하고 더러워진 백성을 빨리 이곳에서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야 이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그 바른 길로 돌아설 걸 촉구하고 그 백성들한테 또 왕에게 참 호소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명명이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참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제 곧 죽게 되니 모든 것들을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하스에는 우상을 섬기고 뭐 제사장들 다 쳐내버리고 제단을 쌓고 이런 것을 했던 것을 그 아들 히스기야 때 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자기 아버지가 부친 아하스 왕이 해놓은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조각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 제사장을 불러다가 제사장들에게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일만 하도록 하면서 그들의 임금을 주고 또 제사에 필요한 가축을 자기 개인 돈에서 그 히스기야 왕이 주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제단에 정상적으로 복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히스기야는 자기가 곧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통곡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그 전에 하나님께 했던 선한 일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말하고 돌아서서 이제 가는 도중에 아직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너는 가서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히스기야가 죽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하여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는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기 업적에 대해서 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업적보다도 너가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다윗과 내가 약속한 것들이 기억하시고 또 너가 벽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차여차하고 우상도 다 깨뜨려버리고 다시 제사장을 드려서 하나님 성전을 다시 모시게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히스기야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은 진실을 말할 때가 많죠. 눈물과 마음의 중심을 보셨겠죠.
그래서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의 나이가 14세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뭐 저기 죽을 때는 히스기야의 후손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죽을래도 남한테 인계하고 죽을 뭐 자식도 없고 후계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한테 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예, 그렇게 말하라고 이제 전합니다. 그때 이제 너 병을 낫게 하겠고 앞으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랬을 때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죽을 때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14세 므낫세였더라. 그렇게 므낫세가 14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준 사이에 그 후계자 므낫세를 낳아서 히스기야 뒤를 이을 후계자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읍 가까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은 기도가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그 말하고 돌아간 뒤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기도도 들으셨지만 내가 너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히스기야를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키고 후계자로 므낫세를 낳아서 뒤를 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고 히스기야의 업적보다는 그의 눈물이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 들으십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대개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가장 친한 사람을 가죠. 대개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통곡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을 찾아가서 울죠. 그랬을 때 부모는 따뜻하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정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70이 넘어서면서 별로 눈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또 눈물도 나오지도 않아요. 늙어서 그러는지. 그런데 예전에는 한 45년 전에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한 수십 년, 20, 30년 막 지나도 언제나 어제 땅에다 묻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묘지만 가면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30분 머리가 아프도록 울었어요. 묘지에 가면. 그런데 가서는 아버지 묘지에 가면은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꽃을 꺾어다가 그 묘지에다 놓고 너무 긴 거리에 이제 와서 일 다 보고 올라가면서 묘지 들려서 산소 들려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 묘지만 가면 큰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그다음 이제 그 묘지 옆에서 가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서는 귀신한테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귀신이 됐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절을 하면 이건 하나님을 말씀을 역행하는 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산소에 가서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처음으로 했어요.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그때 했던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고, 우리 자식한테 교회 다니라고 다 권유했던, 저기, 분이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야단친 게 아니라, 교회 가라고 자꾸 우리를 떠밀었던 분이고, 여기서 많은 고학생이나 어려운 사람 많이 남모르게 도왔던,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 주님, 우리 아버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그러고, 그 묘지에 서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아버지 묘지, 바로 이제 묘지 옆에 가서 이제, 몸을 이제 두 손을 잡고, 또 이제 연례 행사처럼 맨날 묘지만 가면 이제 우니까. 그리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통곡하고 우는데, 그날은 9월달쯤 돼가지고, 뜨거운 여름이 끝나고, 하늘은 파란 하늘에다가 뜨거운 태양이 막 자결하니까 뜨겁죠. 얼굴도 뜨겁고 막 아주 화끈화끈하고 9월이면 아직도 여름이 끝나기도 전이고 가을이 오기 직전이라 하늘은 파랗고 높은데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후끈후끈하고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데 묘지에서 내가 엎어져서 울고 있는데 아, 내 볼에 차가운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하늘에가 우리 아버지 묘지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바로 일직선으로, 구름이, 묘지만한 구름이 딱 떠서 우리 아버지 묘지하고 일직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물이 떨어져서 내 볼에 떨어지고 나를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걸 즉시 느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더니, 저게 바로 우리 아버지하고 그 하늘하고 기둥을 이루고 이렇게 딱 있는 것을 보고, 아, 묘지가 바로, 묘지 사이즈 구름이 바로 일직선상으로 기둥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 저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날 때 구름 기둥이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처음 그걸 목격했죠.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영혼을, 금계단으로, 늘 여러 사람 어떤, 자기 아내를 죽인 장로를, 최장 말기 있는 사람을 살리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그 사람을 황금계단으로 인도하라 해서 일로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우리 아버지 영혼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영혼을 내가 그 황금 계단으로 인도를 했는데 언제나 인도한 사람은 마치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천사가 옛날에 내 집이라 하고 내 집의 정원에 벤치에서 하나님께서 메론을 따서 주셨던 그 집. 그 집에는 언제나 내가 인도한 사람이 내 집에 여인숙처럼 머물러요. 맨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가면은 없어요. 거기에 없고 이제 다른 천사가 돼 있든지 하늘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볼 때는 다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 그다음 내가 올라가서 보면 우리 집에서 이제 떠나서 만나면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다음 우리 아버지를 그 천국 내 집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여기 내 집이에요. 여기 계시라고. 그러고 하고 이제 왔는데 한 3, 4일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났나? 그래서 또 궁금해서 다시 올라가 봤죠. 다시 올라가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날개가 붙은 천사가 돼 있는 거예요. 히로스이 아니고 천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이는 것이 사람 몸에가 백조처럼 날개가 붙어 있는데 솜털이 뽀송뽀송한 것이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 얼굴에가 이렇게 새 백조의 날개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더라고요. 큰 날개가, 하얀 날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그 영상이 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더라고요. 털이 새가 돼 있는데 얼굴은 아버지 얼굴인데, 몸도. 그런데 날개가 이렇게 팔에서 이렇게 새 날개로 큰 거대한 새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도 굉장히 체격이 크셨는데 그 하얀 백조 날개처럼 천사 날개를
다는데 그 날개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그 솜털이 보송보송한 것이 몸에서부터 붙어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지금도 그것이 너무 선명해요. 잠시 후에 2부가 계속되겠습니다.